할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동물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을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해보아요. 내가 만약 나비라면 내 날개 주신 주께 감사. 또 내가 한 분을 한번 모셔왔어요.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은 지글지글 요리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요리사 목사님이에요. 지금 오늘 오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멋진 걸 보여주실 텐데 이 시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리는 사랑? 사랑은 요리? 요리를 잘하는 우리 셰프 목사, 김찬호 목사라고 해요. 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근데 우리 사회자 전도사님 제가 좀 고쳐줘야 될 게 있는데 오? 아 저는 그냥 평범한 요리 목사가 아니라 셰프 에? 셰프라고 셰프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아 목사님을 셰프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네 우리 친구도 알죠? 가장 멋진 요리사 뭐라고 불러요? 셰프 셰프 목사님. 아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 게요. 네. 목사님은 어떻게 요리를 그렇게 잘하세요? 아, 이 목사님들이 물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지만 어.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말씀도 알려주고 위로도 해주는데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만나는 분들이 아니 목사님 오늘 저랑 밥 먹고 가요. 그래서 나이 많은 권사님이 맛있는 밥을 주기도 하고 또 젊고 어린 선생님들이 파스타를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 음식 조금씩 먹어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요리의 전문가가 되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목사님 그러면요 네 요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 요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재료예요. 재료. 하나님이 주신 햇빛을 잘 받고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비를 잘 맞고 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양분들을 잘 먹고 자라난 신선한 재료, 그 재료가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 그러면요, 오늘 친구들인데요. 재료 네. 좀 보여주세요, 재료. 맛있는 어. 음식 재료 좀 아, 보여주세요. 아,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 재료 좀 보고 싶어요? 어, 그래요. 좋아요. 좋은 재료. 여기 내가 준비해왔는데, 어디 보자. 어떤 재료부터. 휙! 어, 짠! 어 사과 정말 좋은 재료죠. 이 사과는 비타민도 풍부하고 또 맛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과를 많이 먹으면 피부가
뽀얘진다는 거예요. 어디 잠깐 우리 전사님 제 얼굴이 아이고 우리 전사님 피부가 사과를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아 그래요? 자, 요거 사과는 우리 전도사님이 드시고 네. 요 사과 많이 먹고 피부 건강해지셔야 돼요. 네. 네. 그러면 또 다른 거 다른 것도 좀 보여주세요. 좋아요. 아 그럼 이제부터 재료를 좀 나눠서 알려줄게요. 먼저 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약을 먹고 자라난 재료. 뭐예요? 양파예요. 이렇게 땅 속에서 영양을 먹고 쑥쑥쑥 자라난 양파. 맵기도 하지만 계속 먹다 보면 달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음식에다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짜장면 먹을 때 너무 느끼하면 딱 한번 먹어줘도 좋은데 냄새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좋은 재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땅 속에 자라는 재료. 짜잔. 이야. 짜자잔. 자, 뭐예요? 파! 맞아. 이 파는 어느 음식이나 넣어야 돼. 이거 안 넣으면 맛있는 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땅 속에서 이 뿌리를 보고 자라나는 대파. 자, 그 다음. 저 이거 뭘까? 어이? 뭘까? 맞아. 이렇게 생긴 게 땅에 묻혀 있는데, 쪼개고, 쪼개면, 이렇게. 작은 마늘이 생겨. 이거는 그냥 먹어도 되지만 또 이 재료에다가 빵빵빵빵빵빵빵빵 빻아서 얇게 만들어서 그렇게 놓으면 맛있게 요리가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거 본 적 있나 우리 친구들? 당근. 아 우리 친구들은 이 당근을 이렇게 앞에 있는 이 뿌리만 봤을 거예요. 이렇게 길다란 이파리가 있는데 뚝 뽑아서 이 당근을 먹는 거예요. 요게 바로 땅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는 그런 재료고. 자, 그 다음에는 벌써 알았어. 맞아. 이번에 이 재료는 어떤 재료냐면 넓은 들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비를 맞으면서 쑥쑥쑥쑥쑥쑥쑥쑥 자라나는 쌀. 근데 오늘은 가져온 게 쌀이 아니라 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따라해볼까요? 밀 뭔지 이따가 알려줄게요. 밀, 그렇지, 밀가루 만드는 밀. 오늘은 밀을 가져왔어요. 밀.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식물을 위해서 상큼하고 신선하게 자라나는 이거 뭘까요? 토마토. 또 이거 뭘까? 양상치. 토마토와 양상치는 언제나 신선하고 또 이렇게 깔끔하게 먹기에 좋은 그런 재료입니다. 아유, 재료가 너무 많아. 진짜 많다. 그다음에 이번 재료는 뭐냐면 이번 재료는 꿀꿀꿀꿀꿀꿀꿀. 짠!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로부터 나온 고기. 이 고기, 우리 친구들 고기 좋아해요? 네. 맞아요. 목사님도 고기 엄청 좋아해요. 고기 요리가 제일 인기가 많아서 큰일이에요. 자, 이렇게 좋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박수! 그런데 이 재료들을 도대체 그러면 누가 주신 거예요? 전사님 친구들보다도 몰라.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 속의 영양분,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비를 맞고 자라났기 때문에 이 모든 재료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음식을 먹을 때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셨죠? 네. 전도사님이 그것도 몰라. 자,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지금 우리 같이 그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를 드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드려볼게요. 아,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할까요? 예,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 모아보세요. 손 모으고. 자. 하나님. 아우, 배고파.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우 배고파. 아우 어떡하지?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음식을 주셔. 아우 배고파.
아유, 뭐하지? 아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 지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안 들리고 왜 저 누나님 꼬락 뱃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아 제가 아까 밥을 먹었는데요 또 배가 고파서 꼬르르르 소리가 나네요. 아 죄송해요. 네. 또 배가 고프셨구나. 네. 아, 나 그럼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야 되겠네. 아, 어디 한번 요리를 시작해 볼까? 어, 아니 목사님, 아, 예, 예. 요리 말고요. 그냥 저 라면 하나만 주세요. 라면? 네네. 아니 저기 요리 내가 해가지고. 아니 아닙니다. 아, 그냥 라면이면요 배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요. 라면 뭐, 라면 정도야 뭐. 짠 하면 라면이 짠하고 나타나지요. 어, 자. 진짜 라면이죠? 와 잘됐다. 전도사님이 배가 고팠는데요. 자, 라면 드세요. 라면 먹어야겠어요. 네. 라면 드세요. 아, 네. 진짜 라면 먹어야지. 어 잠깐. 어 목사님 왜요? 아 지금 연태 얘기했는데 라면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배가 고프니까 그냥 라면 먹어야죠. 왜? 아니 잠깐만. 뭐 해야 돼요 라면 먹을 때? 무슨 기도 해야 돼요? 무슨 기도? 감사 기도. 아니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감사 기도를 해야지. 그냥 먹으면 돼요? 목사님. 원태기 했는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과일이나 채소는 채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 기도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라면은요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기도해요?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목사님 너무 깐깐하셔. 답답해. 아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료로 만든 거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먹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네. 아니 난 못 믿겠어요. 저는 아, 못 믿겠어요. 아우 안 됐어. 우리 친구들 이 라면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지금 셰프 목사님이 누가? 셰프 목사님이 한번 보여줘야 되겠죠? 네, 좋아요. 그럼 다 같이 저쪽 요리하는 곳으로 출발! 박수! 자, 잘 보세요. 네. 이 요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라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셰프 목사님이 설명할 테니까 알겠죠? 어? 자, 먼저. 뭐였죠? 밀. 쌀하고 비슷한 밀. 자, 요렇게 하나님이 주신 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맞죠? 네, 이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밀을 절구에 붓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와. 자, 우리 친구들 힘내니까 같이 해줘. 영차 시작! 에이. 이래도 이게 어떻게 라면이 돼요? 라면 안 돼. 아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 라면이 된다니까요? 자, 아까 밀 여기서 영차 빻았죠? 자, 뭐가 됐나 볼까요? 어? 뭐가 됐어요? 밀가루! 우와. 하얀 밀가루가 됐어요. 자, 전도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맞는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자, 이 밀가루를 그릇에다가 붓고. 이거 뭐예요? 물 누가 주신 거예요? 물 하나님이 주셨죠. 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물을 쑥 붓고. 자. 반죽. 밀가루도 반죽. 물도 반죽. 하나님이 반죽. 주셨는데 반죽. 이게 어떻게 라면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쪼물딱 계속 반죽, 이렇게 쪼물딱 하시니까 반죽. 어? 반죽. 이게 뭐였어요? 반죽, 밀가루 반죽. 우와. 시간 관계상 집에서 만들어 온 거야. 너희들 속이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밀가루를 물을 넣고 반죽하면 이렇게 찰흙 같은 반죽이 나오는 거야. 우와. 근데 지금 아직 말라서 굳으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해볼 거예요. 반죽. 자,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자, 이번에는 쿵쿵쿵 시작. 쿵쿵쿵. 자, 이렇게 반죽을 하면 이렇게 찰흙 같은 반죽이 되는 거예요. 이 반죽을
조금만 딱 띄어서 동글동글 마른 다음에 네 바닥에다가 우와 목사님 진짜 요리하신다 우와 자 어 진짜 근데 만들어주시나 봐요 자 동그라미 밀대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쪼쪼쪼쪼쪼쪼쪼 자 아 안 되겠어 너무 힘들어요 다시 한번 영창자 시작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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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아져라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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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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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그러면 이렇게 얇은 반죽이 나왔어요 우와.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만 만들었어요 그죠? 네 맞아요 자, 이렇게 나온 걸 칼로 싹둑 둘 셋 넷 이렇게 이렇게 오 이제 길쭉길쭉한 면이 나오기 시작해요 다섯 이렇게 해서 이 반죽을 계속 자르면 이 자른 반죽이 이렇게 얇은 이야. 면이 되는 거예요 우와 아, 이렇게 얇은 면이 됐어요 자 이 얇은 면을 네. 이렇게 냄비에다가 넣고 물에 삶으면 맛있는 국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글지글 뜨거운 기름에 팍 집어넣으면 이 얇은 면이 뜨거워서 어떻게 될까? 시시꼬불꼬불꼬불꼬불 해서 이렇게 우리가 먹는 꼬불꼬불 라면이 되는 거예요. 우와. 자, 하나님이 주신 걸로 라면을 만드는 거 이제 알겠어요? 우와, 진짜 전도사님은 이게 사람이 만드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이걸 만들었네요. 그러면 야, 이 라면은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친구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라면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쳐요 근데 진짜 아닌 게 있어요 아 뭐가 있을까 아 생각났어 햄버거 햄버거 목사님 네 라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알겠는데요 네네 햄버거는요 아니에요 햄버거는 가게에 가면 사람들이 뚝딱 뚝딱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건 기도 안 하고 먹어도 되죠. 하나님이 주신 아,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 햄버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먹어도 돼요? 아니요. 에? 아니라니까. 왜요? 아 잠깐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이쪽 딱 와봐요. 딱 와봐요. 자 여기 이 밀가루 반죽 우리 친구들 다 알죠? 자 이 밀가루 반죽을요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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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서 자 이거를 지금 여기서 못하고 오븐 알아요 오븐? 오븐에다가 넣고 뜨거운 곳에서 빵을 구우면 빵이 훅훅훅훅훅 불어올라서 이 반죽이 이렇게 빵이 되는 거예요 우와 맞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밀가루 반죽으로 빵을 만든 후에 이 빵 위에 아까 제가 재료 소개했죠 이거 뭐예요? 토마토 하나님이 주신 신선한 재료 토마토를 슥싹슥싹 잘라서 우와 빵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누가 주신 거죠 이거? 맞아 오.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양상추를 얹고 그 다음 아까 음메 어? 고기 고기를 올리고 빵을 올리고 으쩌쩌쩌쩌 자 전사님 이게 뭘까요? 우와 진짜 이 햄버거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들어졌네요 목사님 맞죠? 햄버거 하나님이 주신 거로만 만들어진 귀한 거예요 와 친구들 전도사님 오늘 이제 알았어요 저기에 있는 라면도요 여기에 있는 햄버거도요 사실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만들었구나 그러면 목사님 늘 이제는 햄버거 먹을 때도 라면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겠어요 그렇죠 어떤 음식이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전도사님은 빨리 햄버거 먹으러 가야겠어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햄버거 먹을게요, 목사님. 그래요. 가서 목사님 안녕. 친구들 안녕. 자,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모든 음식은 누가 주셨어요? 맞아, 하나님이 주셨어. 이 귀한 음식들을 먹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맞아요. 라면처럼 햄버거처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음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비와 땅 속의 영향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만든 거니까 모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거예요. 기도할 때 무릎은 두 손은 두 눈은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음식과 재료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것을 먹든지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